첫 번째 이제 가슴 부위에 관련된 진행을 하겠는데, 가슴 부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가슴은 이제 체스트, 뭐 이렇게 체스트 머슬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그 쇄골부가 있고, 그다음에 흉골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사복권막에서 기시하는 하단부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엄밀히 얘기하면은 크라비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스터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앱도먼 파트. 이렇게, 쇄골부, 흉골부, 그 다음에 복부부, 뭐, 좀 이렇게 해부학적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는데, 이제 이걸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 이렇게 나누죠. 그 정도는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걸 윗가슴, 중간가슴, 아랫가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왜 인클라인 각도가 상부가 되고 플랫 각도는 가운데 중앙 부위가 되고 뭐 아랫부분에 왜 디클라인 각도를 적용시켜야 하는지 이런 원리적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정지하는지 이제 이런 그 구조적인 특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슴 부위 같은 경우에 상부는 여기 쇄골이라고 하는 뼈 있죠? 여기 보면 뼈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크라비클 해보세요. 크라비클 또는 쇄골 뭐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요 부위에서 이제 기시를 해서 어깨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있다 보니까 약간 각도가 평평한 각도보다는 이렇게 세운 각도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평평한 각도에서는 요 가슴에 여기 가운데 만져보면 이게 딱딱한 뼈가 있잖아요. 이제 그걸 우리가 흉골이라고 불러요. 가슴 흉자에 뼈골이니까 뭐 스터눔, 그래서 흉골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플랫 각도. 그다음에 앱도먼 파트는 이제 여기 외사복근이 이렇게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부지근 있고 여기 외사복근 있는 거 아시죠? 그 외사복근 부분에서 기시를 해서 또 어깨로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양이 되고 이러한 모양이 되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어깨라고 하는 부위에 정확히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상완골에 약간 이렇게 푹 파여진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부위에 가서 이렇게 딱 정지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상완이라고 하는 요 위팔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동작에 보면 이렇게 허그하는 동작. 그래서 이런 동작을 우리가 플라이 동작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플라이 동작의 하나의 특징은 어깨 관절은 사용되는데 팔꿈치 관절에 사용되지 않는 원 조인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반면에 이제 프레스 계열의 훈련은 팔꿈치하고 어깨가 같이 이용되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개의 관절이 사용되니까 한 개의 관절을 사용할 때보다는 동원되는 근육의 숫자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발휘되는 근력이 큰 거고 사용 중량을 무겁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양을 얻는다. 그래서 매스 계열의 훈련을 우리가 다투 조인트, 프레스 계열의 훈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원 조인트 훈련 방법은 두 개의 관절을 이용하는 것에 비하여 하나의 관절을 이용하기 때문에 동원되는 관절의 근육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발휘되는 근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 중량이 떨어지니까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수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이론적인 배경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는 하시죠? 혹시 질문? 없어요? 이게 왜냐면 처음 오늘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좀 어렵다라고 느껴지면 좀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어떤 부분으로 더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총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을 이용한 프레스, 덤벨을 이용한 프레스, 케이블 장비를 이용한 프레스, 그 다음에 머신을 이용한 프레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플라이 동작을 다시 또 이야기하면 바벨을 가지고 플라이 동작을 할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바벨 두 개를 들고 막 이렇게 플라이를 하겠어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덤벨을 이용한 플라이 동작이 있고, 케이블을 이용한 플라이 동작이 있고, 머신을 활용한 플라이 동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만 배우면 돼. 그래서 우선 바벨을 이용한 건 바벨 벤치프레스가 되는 거고, 그걸 각도로 들어가게 되면 인클라인 각도냐, 인클라인 바벨이냐, 플랫 바벨이냐, 디클라인 바벨이냐. 그죠? 그다음에 덤벨로 바꾸게 되면 뭐 덤벨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냐, 뭐 플랫 덤벨 프레스냐, 디클라인 덤벨 프레스냐.
그다음에 뭐 이제 케이블 머신 뭐 이런 걸로 바꾸면 뭐 각도적인 어떤 뭐 지금 이런 장비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각도도 있고 뭐 플랫 각도도 있고 디클라인 각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프레스란 단어, 그러니까 명칭은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고 이제 플라이 동작으로 넘어가게 되면 플랫에서 실시할 수 있는 플라이 동작도 있고 뭐 인클라인 플라이도 있고 뭐 디클라인 플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 장비로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케이블 크로스잖아요. 이해가시죠? 여기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근데 이제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도 있지만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동작도 있죠. 이제 그 두 가지 오늘 배워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머신을 활용한 플라이 동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백댁 플라이잖아요.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하단부에 자극 줄 수 있는 뭐 딥스 머신 같은 거 또는 뭐 그냥 평행복에서 하는 뭐 딥이라든지 뭐 이런 몇 가지 이런 종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가슴 부위에 이제 훈련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트레이너로서 일반 회원들한테 그 운동 지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진행할 부분은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쪽으로 이동을 해서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팔이 남다른데요? 운동을 꽤 많이 해보신 분 같은데. 자,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 한번 시범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처음에 양손을 잡을 때 양손의 간격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어깨보다 넓게 잡는다 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왜 넓게 잡는지 알아요? 왜 자신의 어깨보다 넓게 잡아야 되는지? 가동 범위? 그렇죠. 뭐 가동 범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 동작에서의 가동 범위는 가슴 근육을 최대로 신전시키는 구간, 그다음에 최대로 수축시키는 구간. 요 구간을 우리가 가동 범위 이렇게 range of motion, ROM이라고 이렇게 뭐 부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중앙 부위를 자극 주는 운동법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이 그 요즘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과연 이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가 보디 빌더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가슴 근육의 양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동법이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의 답은 아니다 라고 답하고 싶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그거는 이론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가슴 근육의 최대 수축은 이게 수축이죠. 최대 신전은 이게 신전이죠. 이게 가장 완벽한 그 가동 범위인데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는 우선 최대 신전은 나오지만 최대 수축이 안 나와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피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누워 있는 자세잖아요. 누워 있는 자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 있으면 중력이 우리 몸을 잡아당기고 있죠. 이 지구의 중력이.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있게 되면 자연히 허리에 중력이 작용돼서 밑으로 잡아당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상태를 여기를 아크로 만들기 위해서 발 뒤꿈치를 이렇게 올린다든지 해서 이렇게 몸을 아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요추 부위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자세 자체가 누워있는 동작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렇다면 가슴에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앉아서 진행하는 프레스와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누워서 진행되는 프레스는 그렇게 가슴의 집중력이 향상되는 그런 자세는 우선 아니다라는 게 두 번째고 이해하시겠죠? 사실 뭐 두 가지 이유만 들더라도 사실 이 부분은 또 그 다음에 그립의 방법을 또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뉴트럴 그립이라는 게 사실 이게 중립인데 우리가 바벨 벤치프레스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손목 자체를 이렇게 프로네이트 시키잖아요. 이걸 우리가 내전, 회내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회외전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바이셉스에서 운동할 때 보면 이렇게 회외시킨다고 그러고 뭐 상완 삼두근을 훈련할 때 보면 회내시킨다고 이렇게 뭐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 벤치프레스를 처음에 이제 그립을 이렇게 잡게 되면 회내시킨 상태에서 이런 그립을 잡게 되거든. 그러면 가장 팔꿈치 관절에 스트레스가 전달되지 않는 제일 좋은 자세, 손목의 자세는 중립의 자세죠.
왜냐면 포암이라고 하는 이 전완 부위에 보면은 익스텐서하고 플렉서하고 그러니까 굵은과 신근이라는 게 같이 존재하잖아. 그러면 어떤 근육이 치우쳐서 작용하는 것보다는 두 서로 기량적 작용을 담당하고 있는 근육이 서로 대칭적으로 균형적으로 움직였을 때 관절에 전달되어지는 스트레스는 제일 그게 적은 방법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회내되게 되면 아무래도 회외시키는 근육과의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이해가시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프레스를 진행하고 무리한 어떤 동작을 진행하고 어떤 스트레스가 누적되다 보면 그게 팔꿈치 통증으로 연결이 되거나 또는 어깨 통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가 그리고 뭐 과거에 이야기했었던 그 프리웨이트의 가장 대표적인 뭐 벤치 프레스라는 이런 동작을 그냥 무조건 가슴 운동의 가장 최고의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디자인되고 있는 그러한 그 뭐 전완에 전달되는 또는 팔꿈치에 전달되는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뉴트럴 그립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최대 신전과 최대 수축이 나올 수 있는 앉아서 진행하는 프레이트 로드 장비를 활용한 프레스 장비가 훨씬 더 이익이 높다라고 하는 점에는 아마 의의를 제기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플랫 바벨 벤치 프레스라고 하는 과거의 고전적인 개념의 접근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요즘 시절에 맞는 어떤 그 좀 잘 디자인되고 어떤 근육 자극의 뭐 효율성을 높이고 부상을 예방하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이러한 머신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운동 효과도 높고 그 운동을 진행함에 따른 그 결과물을 얻는데도 좀 더 빠른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들어보면 그럴싸하잖아요. 네? 누워서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좀 그럴싸한 것 같아요?